자, 오늘 재판대에 올릴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그리고 우리 배심원 여러분의 판결을 받을 현안은 지금 다시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사법고시 존치냐 폐지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상황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죠. 그러니까 현행 법대로라면 사법고시가 언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2017년에 폐지가 17년. 되는데 이게 정기국회 폐회가 7일밖에 안 남아서 예, 예. 지금 사법 존치 발의된 게 4건 정도 되거든요. 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이번에 그러니까 그 존치시키자라는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7년에 그렇죠. 자동으로 예. 완전 폐지. 그래서 지금 사실 존치파하고 그 존치파들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주에는 공청회도 열리고 이랬습니다. 게다가 다시 이 이제 현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신기남 의원 사건. 예.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총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압력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건데. 자, 사실 존치냐 폐지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금태섭 변호사 변론이 맞다 싶으시면 금변, 노영희 변호사 변론이 맞다 싶으시면 노변. 사실 존치 폐지 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먼저 금 변호사님. 예. 존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폐지를 그냥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사시 폐지하고 그냥 로스쿨만으로 가자. 예, 로스쿨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도입할 때부터 찬성을 안 했고 지금도 저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그래도 로스쿨 제도가 이미 시행된 지 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지 사시는 사시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존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시 존치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오로지 한 가지로만 만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게끔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사실 존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을 사실 뽑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사회가 계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예, 예. 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라도 혼자서 열심히 하면 나는 그렇죠. 예, 예. 변호사, 판사, 검사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은 좀 열어놔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희망의 사다리라고 보통 하죠. 희망의 예. 사다리. 노 변호사님은 지금 저 로스쿨 제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길래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뭐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사실은 좀 저도 좀 놀랐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의 그 가정 형편이라는 게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지만 금수저. 보통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 고위층 예, 자제분들이 예. 많으시고 특히 국회의원들의 자제분들도 많이 가 계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계급 사회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이런 제도로부터 먼저 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등록금도 많이 들고 반드시 이런 그 제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니냐. 돈이 얼마나 대충 얼마 드는지 아세요? 아, 뭐 보통 이제 한 예, 등록금이 이제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뭐 하나 1년에 2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억이 넘어요. 총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뭐 학비며 뭐 이런 로스쿨 3년이죠. 3년. 그렇죠. 3년이죠. 예. 예. 아, 1억이 넘는 돈. 자, 금 변호사님 일단 돈 문제 어떻게 보세요? 돈이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흔히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예. 계급 상승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 물론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음흠.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할래도 보통은 3년 정도 드는데 이때 뭐 신림동이나 이런 데서 그 고시원에 있으면서 예.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로스쿨에 다니는 나이에 직업을 갖지 않은 채 3, 4년 이상을 긴 경우에는 10년 가까이를 투자해야 됩니다. 아. 지금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만 하지만 예. 사실 로스쿨 다니기 전에 사법시험의 폐해를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뭐 공대, 자연대 할 거 없이 전부 수험서를 펴놓고 있거든요. 이 비용을 생각해보면 예, 예.
그 비용 문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 시험 준비하면서 드는 어떤 비용 또 사회적 비용까지 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비슷비슷할 거다. 노 변호사님.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로스쿨 준비하고 로스쿨 다닌 사람이 비용이 두 배 정도 든다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시 낭인이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고시 낭인과 사법 고시만 계속 매달리면서 막 10년씩 공부하는 그렇죠. 이런 그런데 예. 고시 낭인이 양산된 이유는 사법시험에 한번 붙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현재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로스쿨 낭인이 양상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낭인. 해마다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로스쿨 수료 후에도 변호사 시험을 위한 재수를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이 현재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로스쿨이 평가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너무 이런 그 주관적인 것들에 치우칠 수 있다.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죠. 자, 지금 공정성 부분을 또 문제 제기하셨어요. 이번 신기남 의원 아들 사건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압력을 가해서 평가가 좀 들쭉날쭉한 건 아니냐. 그 사법시험처럼 저 점수로 탁탁탁탁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금태섭 변호사님. 아,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를 그동안 안 해서 예, 예. 사실 보면은 이 아무래도 저 부모가 재력이 있고 있는 집 애들은 경력이 화려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로펌에서 이렇게 그 이력서를 받아보면 아주 그 괜찮은 집 친구들은 뭐 외국어도 몇 개씩 하고 아, 뭐 국제기구 경험도 있고 악기도 다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처럼 성적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시험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해서 된 거 됐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림동 학원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 의사 자격을 할 때 의대를 반드시 나와야만 되지 의대 안 나오고 자기가 시험만 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맞아요. 어떤 임상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그 쌓아야 될 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어떤 정규 과정을 통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울 필요가 있지. 아하.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수험서만 딸딸 외워서 그걸로 시험 봤다고 과연 그것을 법조인 자격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그 부분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지는 건 용서해도 약정에 실패하는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잠깐 뭐라. 소송에 지는 건 용서해도. 약정에 실패하면 안 된다. 즉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성공 보수라든가 착수금이라든가 그 변호사 보수를 받는데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도 영업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많이 수임해오고 그다음에 그 의뢰인으로 또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많이 뽑고 또 사람들이 이제 영업력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사건 수임도 많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사건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심화가 되는 건데 점점점 금수저만이 더 그렇죠. 취직도 잘 되고 로스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인 다 문제를 지금 다 야기하고 있고 이번 신기남 의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법학전문 대학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학생 그러니까 좀 약간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재학생들을 졸업을 안 시켜서 시험 못 보게 하는 거죠. 좀 엄격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자기네들이 학교 레벨이라든가 뭐 사람들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지 정말로 법조인의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좀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청취자 배심원들의 문자를 좀 보고 가죠. 1847님. 사법시험 폐지는 흙수저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을 통째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이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통로 막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노변 쪽 손을 들어주셨고 반면에 0799님은 사법시험 폐지해야 됩니다. 로스쿨 제도 문제 있다면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보세요. 이미 로스쿨 잘 정착돼 있습니다 하면서 금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심기남 의원 예를 지금 드셨거든요. 예. 이 경우 어떻게 졸업시험을 아들이 망치자 찾아가서 압력 행사. 이거는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아,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대학원 부원장이 찾아와서 해명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로스쿨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청취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사법시험은 어떤가? 사법시험이 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한 개 학교를 말하는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를 나와서 모든 법조인이 몇 기다 몇 기다의 선후배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치는 판결,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그 전관예우에 말하자면 기반이기도 하죠. 전관예우의 기반. 몇 다 선후배니까. 뭐 서로 얼굴 알고. 이게 뭐 선배가 와서 부탁했는데 안 봐줬다. 그러면 그놈 참 나쁜 놈이냐. 이게 쫙 퍼지거든요. 아.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사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선후배 없어요? 로스쿨도 선후배. 로스쿨은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이 많이 나뉘니까. 아, 예, 하나의 그걸 나오질 않게 돼서 선후배가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 예. 그걸 개선해 나가고 이제 그 재력 그 저 경제적으로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장학금 제도 같은 거를 통해서 예, 예.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이것 때문에 사법시험을 살려둔다는 것은 예전에 그리고 변호사들 사이 밥 먹도 심한데 예, 예. 서울변협 그 회장에 나온 분이 그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나오신 분이 그 공약으로 지방 로스쿨 졸업한 사람은 서울에서 개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 그 공약 자체도 너무나 놀랐는데 예, 예. 이것이 정말 잘못된 특권의식이 아닌가. 예.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개선해서 생각합니다. 살려보자. 네. 자, 노 변호사님. 그 서울변의 회장이 그때 그랬던 거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지방대의 로스쿨을 양산해서 그쪽에 있는 그 법조적으로 조금 문제 있고 좀 변호사 수요가 모자르는 아, 모자르는 곳에 좀 보내보자 이런 보내자는 취지였는데 전부 다 서울로만 올라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는 얘기였고 예, 예. 금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관이유라든가 한 기수를 묶여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뭐 서로 인맥이 있기 때문에 뭐 알 거다 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기수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우리 기수라는 것만 알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건 사실을 존차지하는 입장이 로스쿨을 없애다는 게 아닙니다. 병행하자. 로스쿨을 병행하되 대신에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기회를 열어놓자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혹시 그 로스쿨 교육이 좀 부실해지면서 질적인 저하 문제도 있는 거는 아닌가. 그 부분 다 괜찮아. 다 잘 가르치세요. 아니요. 제가 로펌에서 이렇게 보면서 후배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예, 예. 로스쿨 출신들도 일을 참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사법시험 출신들 중에도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예, 분도 예. 있고 로스쿨 출신도 마찬가지로 로스쿨이 돼서 특별히 뭐 질이 저하졌다는 생각은 아니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수가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전반적인 어떤 법조인의 질이.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로스쿨을 수료했든 아니면 사법시험을 봐서 통과가 됐든 간에 어디를 어떤 제도화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금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하. 이제 사실보다는 조금 더 균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요즘 시장 평가이기도 해요. 물론 근데 예.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사건 개개별 사건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약간 이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의 문자 다시 보죠. 박선주님.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로스쿨 학생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실력이 형편없다고. 이건 이분의 좀 주관적인 생각이시겠죠. 재력만 있고 공부는 덜하는 현대판 음서제다. 이분은 이러셨어요. 반면에 이상진님은 사법시험 폐지해야 됩니다. 희망 고문으로 40, 50이 될 때까지 시험만 치르는 이런 게 얼마나 사회적 비용 낭비냐. 40 폐지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또 7416님은 저는 가난한 소시민인데요. 제 아들은 국립대 로스쿨 갔습니다. 무슨 1억입니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 돈이 별로 안 들었다. 이재문님은 사법시험 존치해야 됩니다. 모두가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어져야 된다.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 오늘 판결.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74대 26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노영희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와. 오랜만에 승소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동안에. 예.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 오늘 그 주제여서요. 먼저 금태섭 변호사님. 저는 사실 여기서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미국에서 로스쿨을 좀 다니다가 거기서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가 로스쿨도 됐는데 다니셨어요? 예, 그 미국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성 염려도 없고 예, 예. 나온 사람들이 훌륭한 변호사들이 됩니다. 우리도 이
지금 로스쿨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노 변호사님 말씀과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 있는 건 맞다. 예, 근데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경험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판사가 돼야 되는 거 맞고 법정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심리학과 나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리학과 나오셨어요.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물론 대다수는 법조 전공이었지만 저같이 전공이 법학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40% 정도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훌륭하게 정착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변호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겠죠. 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국회 폐회 전까지. 이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태섭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